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부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3, 4도로 예상되며 건조특보도 계속 발효된 상태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겠고 동해상에는 파고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회복하겠고 금요일 오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앞다퉈 발행하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항사랑 상품권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법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10% 할인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서민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발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250억 원, 거제시가 40억 원, 서천군이 30억 원이며 나머지는 10억 원 남짓입니다. 주부들은 할인 혜택에다 동네 슈퍼마켓 등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10% 할인돼서 사니까 정말 이 경기도 나쁜데 저희들은 반갑죠. 상품권 판매 대행점은 전체 금융점포의 76%인 144개, 가맹점은 전체 업소의 절반을 넘는 1,900여 업소인데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융음식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어렵거든요. 이로 인해서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손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활용을 해서. 포스코 그룹은 연간 23억 원에 이르는 각종 포상금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주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동참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른바 상품권 깡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구매액은 연간 400만 원, 가맹업소 환전 금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정착 때까지 상황실을 가동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설을 너무 코앞에 앞두고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은 전국 최대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를 따뜻하게 할 군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새벽 4시 7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여진이라며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 강진이 발생한 이후 총 573회 여진이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 지진은 21차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전반적인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철강 분야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2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수입은 25.8% 증가한 2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철강 제품 수출이 19.9% 늘었고 석유 제품과 반도체가 각각 86%와 52.5% 증가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지진, 지진의 일, 화산 등 긴급재난 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관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국내 지진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기관인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긴급재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값이 폭등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일부 마트에서도 미국산 달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식약처 검사가 끝난 미국산 달걀을 전국 매장에서 판매함에 따라 대구 경북 매장에서도 처음으로 미국산 달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달걀 30개 한 판에 8,450원으로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개된 국산 달걀 한 판의 평균 가격 9,300원보다 10%가량 쌉니다. 포항시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광장에서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번 장터에는 46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사과와 단감, 배 등 과일류와 채소와 버섯, 계란, 수산물, 한과 등 다양한 농수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포항사랑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읍면지역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동읍에 116억 원을 들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합니다. 외동생활체육공원은 4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과 육상트랙을 갖추게 되며 지난 2010년 중기 지방재정사업으로 시작해 문화재 시골 조사와 실시 설계 등을 거쳤고 이번 달 착공해 오는 10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7 경주컵 축구대회와 태권도 등 체육 동계훈련이 겨울철 관광 비수기인 다음 달까지 경주에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최근 폐막한 경주컵 2017 동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야구 축구 동계훈련으로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 등 5,200여 명이 경주를 방문해 모두 50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